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시험이든 가장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를 법대를 졸업하는 해 4학년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듬해 졸업을 하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에 걸린 시간은 9개월 반 정도였습니다. 네, 저는 9개월 반, 9개월 15일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문제를 잘풀 것이고, 그러면 성적이 좋을 것이며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방법을 찾아보니 주변에선 다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어.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강사분들이 어떤 기본 강의라든지 인강을 들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히 정확해야만 이게 가는 과정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집을 모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험의 기출 문제만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집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집을 사시면 문제를 풀지 마세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해답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해답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서로 쓸 책을 하나 정해야 돼요. 책들은 제 블로그에다 소개를 많이 해뒀거든요. 각 과목별로 이제 소개를 해뒀는데, 시험마다 이제 책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겠죠. 이때 책을 고르기에 가장 쉽고 마음이 편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격 수기를 분석해서 그 합격 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합격 수기는 수석 합격과 최연소 합격입니다. 최연소 합격자분들은 조금 정석에 가까운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연소 합격자분들에게는 어떤 공부의 꼼수라든지 비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을 선정하고 난 후에, 그럼 제가 아까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라고 그랬죠. 이 기출문제 해설과 책의 교집합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은, 해당 시험에는 어떤 시험에 나오지, 영역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시험 공부를 할때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 100점짜리 시험을 준비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국가 시험은 몇점 정도를 맞으면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75점 정도 맞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목표치가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 목표치가. 나는 100점짜리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된다. 내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인강을 듣는다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은 200점을 목표로 보통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강사분들은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지 않은 영역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실제 어느 정도 시험이 되냐면은, 시험에 나왔던 것도 있고 안 나왔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는 내가 200점 가량을 공부를 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점에서 75점 정도 받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 바꾸시면 20점에서 25점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버릴 20점과 25점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이 부분이 시험에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출제되지 않았거나 4년이나 5년에 한번 나왔던 영역이에요.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문제만 풀고 책에다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과 책을 읽어서 내가 그 법리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나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패턴화 시키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 그리고 2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 3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 4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 그보다 더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문제,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에 갔을 때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2차 시험에서 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찍고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4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해서 헌법에 그것도 반드시 이제 3년에 한 번, 올해 약술로 나올 차례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기본권 보호 의무가 약술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그런 정도의 분량의 것들이 3년에 한번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장에서 제가
그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제 분석대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시죠? 그냥 열심히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잘 치고 시험에 합격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플랜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지게 돼요. 지치게 되고. 그래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간에 70점에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과목 정도 내가 잘하는 거 하나 둘 개는 있겠죠. 그거를 조금 잘 치면 점수가 이제 조금 더잘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책에 나오는 부분과 해설 부분 이제 대충 체크를 해두셨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해설과 책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말하자면은 법학, 내가 특히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법학이라는 거는 모두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정육면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를 내가 선택한 기본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기출 문제 해설집은 이렇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내가 그 법리 자체를 전체 면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도를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시면 이제 중요도 순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모두 끝날 때쯤에 보통 이제 계획을 잘 짜신 분들은 시험 기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함이라는 건 여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포기한 20점이나 25점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스텝까지 밟고 난 후에 마지막에 네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이때부터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떤 봤던 해설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설해보면 답이 나와 있죠. 이 답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패턴화가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또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이거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 10분 정도 아마 걸릴 텐데, 법정지상권이 나오면은 문제를 찾는 순서가 두 개가 있어요. 답을 찾는 순서가. 첫 번째는 그 대지랑 그 건물을 같이 양도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등기고 하나는 미등기였다. 이 지문을 먼저 찾으면 돼요. 보통은 이게 다 거의 다 답이에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이게 답인데, 이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합의충당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변제충당 같은 경우는 합의충당이 변제충당에 우선한다라는 지문이 무조건 답이에요. 얘가 답이 아닐 때 다른 지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같은 경우는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을 순서대로 먼저 찾으시면 그 안에 답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패턴화 시키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랑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이네 번째 스텝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네 번째 스텝 중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사례형 서술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례형 답안을 목차를 형광펜으로 칠해 가시면서 그 해당 목차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해당 내용을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마시고 이 목차가 왜 나왔을까? 이 목차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의 어떤 특징적인 사항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많이 시키다 보시면 사례형도 금방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회독법이라는 원리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네 번을 빨리 보거나 세 번을 빨리 보는 법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8, 4, 2, 1, 뭐 4, 3, 2, 1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유형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공부 상태에 따라서 회독법은 다르게 짜야 돼요. 무조건 8, 4, 2, 1이라든지 4, 3, 2, 1 또는 4, 2, 1, 3, 2, 1 이런 거를 따라가면은 좌절감만 늘고 막판에 쌓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량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회독수를 늘리고 기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 좋지만,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내가 공부할 대상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때는 두 번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두 번을 읽을 때는 첫 번째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고, 즉내 머리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한 일회독, 그 다음에 다음 한 번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아까 처음에 책 읽을 때 제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묶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가장 빨리 합격하는 다섯 가지 스텝에 대해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시험이든 이것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만 이런 플랜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런 어떤 주도적인 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짧아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이라는 중간 관문을 지나서 어떤 그 후에 나오는 진정한 꿈으로 조금 더 아마 빨리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